대답 잘 봤어.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깊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오늘은 슬픔은 일단 접어두시고 잠깐 접어두시고 기쁨이 배가 되는 공연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. 장호근이었지.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겨울 성경학교 가던 거 생각나요. 네, 그 가면 공부는 못했지만 가면 이 연필이랑 공책을 나눠주고요. 그리고 친구들끼리 지금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지금은요 막 트리를 꾸미고 막 이런 막 뭐 색색 종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집에서 그냥 막 그 부모님이랑 막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자 나는 학교 다닐 때 직접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쓴 적이 있다. 이거 보세요. 다 직접 이 뭐야 풀 반짝이 풀 아시죠? 반짝이 풀 달라가지고 뭐야 나만 옛날 사람이에요?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? 네. 다 아시잖아요, 여러분들.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면 뭐 문득 1년에 한 번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한참 더운 여름이 오면 또 아, 빨리 올해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.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맥박 감정이요. 요란하다 요란해.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외쳐보는 거 어때요? 네. 좋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메리 크리스마스. 드디어 오긴 오네요, 이 날이. 크리스마스 때 같이 근데 와인 한 잔 배우까지 드렸습니다. 네. 원래는요, 사실은 이런 날, 우리도 이렇게 공연 보면서 다 와인 한 잔 하고 하면 좋잖아요. 그죠? 좋죠? 좋은데, 저는
여러분들이 취하는 모습이 싫습니다. 무서워요. 두렵고. 우리는 왼정신에 만납시다. 이런 공간 안에서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것, 저는 정말 아주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일같이 정말 저희는 눈 뜨면 앞보고 달려가기 바쁘거든요. 매일매일 스케줄이 치여서 뭘 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,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 나에게 울림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어머나, 그런 거. 요런 거. 장비에 들어갔어요. 네. 곡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조금, 안 불러보고 좀, 저도 굉장히 생소한 노래를 일부러 좀 골랐던 것 같아요. 눈 오는 날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신청을 하셨을지 일단은. 자, 첫 번째, 왜 웃으세요? 네, 귀엽다고요? 네. 그래요, 백작 같은 게 무슨 드라큘라 같잖아요. 자, 준비다. 하염없이 내리러 하얀 불을 가려서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내리는 스름. 난 그렇게 상체로 떠나는 너 같지만 오직 널 향한 날 만큼 많은 것들 웃겼어. 잊어야 한다고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,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.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, 착한인지 나쁜인지 오늘 밤에 다녀와신대. 깊는 사이로 삶을 타러 달리는 기분 상태도 알아. 소리 흘려서 잠깐만 주니 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. 종소리 울려라. 내 안에서만 들리죠? 네. 잘했습니다. 네, 곡을 불러드렸어요. 댄싱키 들려드렸고, 그리고
역전 인생은 가면 갈수록 노래가 신나지는 것 같고, 그리고 뭐 풍악이야. 근데 전 도착할 때 왜 풍악되는 거예요? 그럼 제가 모를 것 같아요? 제 차만 들어오면 풍악을 울려라. 사실 졸고 있다가 그 소리 때문에 깨요, 제가. 또, 여행 계획하신 분이세요, 여행? 여행도 많으시구나. 제일 좋은 거는 여행에서 라면 먹는 건데, 그죠? 진짜 최고인데, 맞죠? 저도, 새해에는, 올해, 계획했던 걸 많이 못했어요, 사실. 운동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고, 또 뭔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을 뭔가 다잡는 어떤 그런 계기들도 많이 생기니까 꼭 한번 뭐 거창한 것보다 조그만 소소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잘 이뤄가는 2023년도 되길 바라겠습니다. 날다람쥐 아니에요? 아니 무슨 사슴이?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. 네, 없어서 네, 사진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옷처럼 이렇게 입었으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. 네. 또 크리스마스 당일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년에 한번 귀하게 오는 날이니만큼 오늘 제 공연 보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공연을 잘 봤으리라 생각됩니다.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우리 2023년도에도 늘 웃는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! 네, 저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웃을 수 있는 한 해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제 위치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공연하고 열심히 콘서트하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뭔가
아, 뭐 누구가 들어와야 되는데요. 헤맨팀, 스타일리스트팀이 들어옵니다. 들어오세요. 뭐 때문에 바쁘네요. 네. 2시간 반이 또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제 자리에서 앉아서 좋은 모습으로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후시절이라는 첫 번째 콘서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거지만 또 마음속으로 오늘 이제 이곳이 끝나면 인천을 마지막으로 후시절 콘서트를 마무리한다는 또 생각하니까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마무리가 되어야 어떤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또 기대감도 같이 생기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은 늘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여러분은. 저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래 하나 하고 싶어서 잘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.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한바탕에는 저의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노래하고 싶었던 그 20년의 세월이 그냥 훅 없어질 뻔한 그런 나의 지나온 이야기들에 조금씩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셨어요. 아, 그렇게 잘 버텼더니 지금 이렇게 너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있구나.